네, 프리징입니다. 15.3.2예요. 여기 어떤 개념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Mutable 인티저에서 하나 만들어뒀어요. 예, mutable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얘를 borrow 해왔습니다. mutable integer 얘를 borrow 했으니까 얘는 large integer인데 얘는 지금 immutable하게 지금 빌려온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얘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mutable integer 여기다가 50을 할당을 했죠.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하나요? 이유가 뭐죠? 에러가 발생한 이유. 지금 우리가 이전에 렌트카 얘기를 했었는데 렌트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건 뭐 렌트카는 렌트카인데 어떻게 뭐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렌트카예요. 그 렌트카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상태에서 빌려주겠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죠. 예약된 상태에서 그 인테리어를 내가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리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이것도 에러, 컴파일 에러 나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고 런 하면은 자, 뭐라고 에러가 뜨나요? 에러 없이 뜨나버렸네. 그렇죠. 왜냐니까 지금 예약을 해놓고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이 사람은 인테리어를 싹 바꿔버렸죠. 아직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언제 문제될 수 있느냐니까 이 라지 인티저 예약한 사람이 짠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나타나게 볼까요? 여기다 좀 프린트 ln 해서 일단 모르니까 여기 넣어주고 여기다가 라지 인티저 넣었어요. 짠 나타났습니다. 얘가 프린트 라인에 나타난 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돌려보니까 자,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보니까 assignment to borrowed mutable integer occurs here. 그러니까 빌려준 자동차에 왜 인테리어를 너 마음대로 바꾸니 이 말이에요. 손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이차 내가 주문한 차가 아닌데요 되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비유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값을 mutable한 것을 값을 바꾸려면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mutable하고 immutable하고 같이 양립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지만 않으면 에러는 안 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죠. 왜냐니까 써지도 않을 그러면은 variable을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mutable과 immutable의 동시에 은하한 데이터를 두고 은하한 데이터를 두고 mutable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 immutable로 borrow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 variable은 이 블록이 끝나는 지점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mutable integer를 여기서 3을 할당할 수가 있고 그죠? 여기도 50을 할당했다가 이 3도 3을 할당하니까 그러면은 mutable의 값은 뭐로 됐을까요? 그래서 보죠. mutable integer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동작하려나? 좀 애매하긴 하네요. 두 군데다 다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번 출력해보고 두번 출력해보죠. 자, 프린트 넣었습니다. 결과 처음에 50이 나오고 뒤에 3이 나오고 그죠? mutable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에러가 없죠. 더군다나 블럭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블럭이 이렇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코프가 없다면 여기서 mutable 한 플러스 가져갔고 여기서도 mutable 플러스 가져갔어요. 동작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